존경하는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분은 고령과 건강상 형 집행정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분열로 치닫는 대선판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다음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면된 날은 1997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정치적 화해를 위한 결단을 내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을 겁니다.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포용과 화해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동안 분열의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6개월만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 대통령께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합니다. 당적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이미 지난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당, 내로남불과의 절연, 그리고 실패한 정책 폐기 등 3대 쇄신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 연연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대통령이 탈당하면 민주당 출신 정치인 총리와 장관들은 그만두거나 자연스럽게 탈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공정한 선거 관리의 의지를 의심받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사실 대선을 관리하는 행정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현직 여당 의원이 맡고 있는 것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도 더 이상 청와대와 민주당 눈치 안 보고 정치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덧없는 미련은 버리고 깨끗하게 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이미 친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망가진 국정을 수습하고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퇴임하기 전 결자해지, 이것이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가야 할 길입니다.